우리는 때때로 침체와 낭망을 경험하곤 합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애썼던 우리의 투쟁과 노력들이 헛수고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죄의 사슬은 더 우리를 강하게 압박해 오고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은 속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는 병이 나거나 제대로 적응을 못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녹초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빨리 끝내기를 원하는 일이 좀처럼 진전이 없거나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좌절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반항하거나 자녀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할 때도 좌절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불효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포기하려는 유혹 속에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능력도 없고 강인함도 없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이러한 우리의 패배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게 만듭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재능과 능력을 주시지 않아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없게 되었다고 불평과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낭망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과 낙심에서 자유해지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말하자면 승리의 첫 번째 걸음은 시인하는 기도입니다.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예, 주님, 저는 연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우리 삶의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삶의 투쟁과 한계와 연약함도 모두 그분의 완전한 계획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분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가난함과 연약함이 실제로 우리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눈의 질병, 안질로 추측되는 육체의 가시로부터 해방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비록 그의 사역을 위해 시력이 절실히 필요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을 제거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예하고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사역을 위하여 그의 육체의 가시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울의 건강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와 같은 순종은 바울로 하여금 대가를 치르게 하였지만 놀랍게도 거기에는 그의 능력 있는 사역의 비밀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능력의 단어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약함과 무능에 대해 예라고 주님께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특별히 예비하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약함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실제 삶으로 증거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바울처럼 이 약속의 말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축되고 침체를 겪을 때 헌신의 기도뿐 아니라 우리의 신뢰와 믿음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도움을 고대합니다.
저의 얽매임 가운데 자신의 무능력을 봅니다. 주님, 당신의 구원의 능력으로 주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제가 저의 일을 해낼 수 있는 재능이 부족할 때 당신의 지혜의 창고에서 나온 지혜로 저의 부족을 채우소서. 그리하여 저의 힘과 재능으로 이 일을 처리한 것보다 더 잘 처리되게 하소서. 그러면 저의 능력으로가 아니고 모두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 위엄과 승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으로 성취한 것보다 더 많은 축복들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을 본받아 이렇게 말하십시오. 저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어떤 형태의 연약함이든지 다 자랑하렵니다. 저는 약하고 재능도 없고 외모도 볼품도 없고 인기도 없지만 저의 부족함을 인하여 기뻐하렵니다. 저의 부족함과 무능력 안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어떤 면에 있어서 부족하게 하셨거나 주시지 않은 것을 인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신에게 더 귀중하고 영원한 가치 있는 것,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게 할 무엇인가를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연적인 재능보다 더 큰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적 열등감 때문에 많은 투쟁과 갈등을 겪을 수도 있지만 주님의 용서를 통하여 그 성격들이 아름답게 변화되게 하시며 더욱 주님과 가까운 친밀함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 빛을 발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타고난 천성으로 남들과 조화를 잘 이루는 사람들보다 남들에게 더욱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매력은 없지만 성령의 빛으로 타오르는 사람이 남들에게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타고난 좋은 외모를 가졌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가진 어머니는 자녀 양육의 지혜를 위해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로 나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아이디어와 지혜를 얻게 되어 재능을 가졌으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어머니보다 더욱 훌륭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침체와 세토로 인해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기도가 그 해결 방법입니다. 힘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나의 연약함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과 낙담으로 인해 고통을 당할 때 기도로 주님께 의지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의 기도는 특별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기도란 무한한 사랑과 능력의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